거리두기가 최고 수준으로 강화되면서 2차 추가 경정 예산안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. 지금의 예산안으론 소상공인을 위한 보상이 월 25만 원 정도인데 4단계 격상으로 직격탄을 맞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엔 부족해 보입니다. 장훈경 기자의 보도입니다. 13년째 음식점을 운영해온 정상채 씨. 다음 주 거리두기 4단계를 앞두고 고민이 적지 않습니다. 우선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종업원 5명을 교대로 출근하도록 했는데 이것만으로 고비를 넘길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. 2인 해버리면 이건 영업 하지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고요. 이런 식으로 된다면 50% 이상 줄 것 같은데. 주로 밤에 손님이 많은 술집 등은 더 막막합니다. 12시로 이제 영업이 좀 연장되는 걸로 알고 인원이나 이제 직원 같은 경우를 더 뽑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적자를 볼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. 거리두기 4단계로 집합금지나 운영시간 제한을 받게 된 업소는 77만여 곳에 이릅니다. 정부는 이달 초 제정된 손실보상법에 따라 손실보상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사정은 그리 간단치 않습니다. 현재 정부의 2차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 상황이 나아질 걸 전제해 만들어졌습니다. 전체 33조 원 가운데 소득 하위 80% 대상 국민지원금 10조 4천억 원 등 총 12조 4천억 원이 소비 진작 목적으로 마련됐습니다. 반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석 달간 대략 6천억 원뿐입니다. 대상 업소수로 나누어 보면 월 25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. 대외 활동 여건이 이루어졌을 때 효과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제 1,000명이 되는 상황에서는 예산 추경을 좀 변경해야 하지 않을까. 정치권에서도 추경 예산 변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다음 주 국회 논의에서 추경안이 재설계될 가능성이 큽니다. SBS 장훈경입니다.